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을 소개하는 퍼니박스입니다. 잎의 갈라진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았다는 양치 식물. 오늘 소개드릴 양치 식물은 틴털고사리입니다. 개고사리과 진고사리 속인 흰털고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양치류입니다. 흰털고사리는 엿병의 막질인 편과 흰털이 밀생에 붙은 이름이랍니다. 전체적으로 무릎 정도 높이까지 자라고 모여납니다. 엽시는 긴 삼각상 또는 긴 피치명의 형태를 띱니다. 우편은 피치명으로 끝이 뾰족해집니다. 열편은 긴 타원상으로 서로 붙으며 끝은 둥근 형태입니다. 엽병에는 막질의 인편과 다세포성 흰 털이 밀생합니다. 특히 엽병 윗부분에 밀생하는 흰 털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축에도 많은 흰 털이 붙습니다. 포자낭구는 중늑 가까이 붙고 포막은 선형 또는 초승달 모양입니다. 마치 한문 여덟 팔자를 포개 놓은 듯하며 잎 표면에 뚜렷이 새겨납니다. 학명과 다른 나라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은 데파리아 피크노소라 바르 알보스쿠아마타입니다. 종소명 피크노소루스는 포자낭군이 밀생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변종명 알부스는 백색을 뜻한답니다. 일본명은 하쿠모우이노데이며 흰털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명은 화이트 테퍼링 글레이드 펀이며 역시 흰털에서 따왔습니다. 중국명은 동아대 낭궐이며 지명에서 붙여졌다 합니다. 오늘은 엽병의 백색의 막질인 편과 흰털이 밀생하는 흰털고사리를 만나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양치료도 기대 바랍니다.